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시장이 1%가 넘는 낙폭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까지 현명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은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님 함께하십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안녕하세요. 네,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. 오늘도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떠한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? 시장의 낙폭이 꽤 깊죠. 근데 장중 최고로 깊었던 부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. 외국인 특히 기관의 수급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꽤 큰 하락을 보여줬지만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분명히 변동성이 적고 좀 더 안정적인 건 분명하고요. 이럴 때 시장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75bp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장의 낙폭이 미국 시장이 좀 더 보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. 여기에다가 전일 같은 경우 중국 봉쇄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스탠스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정책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이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채권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간다 그러면 실질금리, 실질소득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.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물가들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. 실질적으로 이 월급이 그대로더라도 급여가 그대로 소득이 그대로더라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내 소득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좀 안정적인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. 이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부진했었던 비내구재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런 비내구재 서비스가 모두 다 늘어나느냐 그리고 코로나, 위드 코로나,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게 무조건 다 좋아지느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. 이 서비스 소비대 업체인, 대표적으로 서비스 소비대 업체 미국에서 찾아본다라면 넷플릭스가 있는데요.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,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. 특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,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이 좀 덜 했을 때 할 수 있는 무언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상황에서 이 소비의 행태가 좀 바뀐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명품에 대한 브랜드는 명품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. 명품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 업체들로만 좀 더 집중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주식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.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사는 종목들 상당히 슬림화돼서 제한적인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고요. 최근 같은 경우 본다라면 자동차 업종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동차 업종 특정 종목으로만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.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사고자 하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로만 집중하는 슬림화에서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이 소비 쪽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으로 특정 기업으로 또 소비도 그렇고요. 주가도 그렇고요. 수급도 그렇고요.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중요해지고요. 그리고 시장의 자금도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죠.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,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강화되는
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되는 업종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견조한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업종, 이 세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다. 그러면 이 소비재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죠. 이런 부분들, 이런 섹터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된다. 이 부분은 빅테크 업종들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도 특정 쓰는 브랜드 이쪽을만 계속 사용하고 있죠.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. 가전제품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이런 부분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견조한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업종은 이 IT 업종인데요. IT 업종에서는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좀 실망스러운 종목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최상위에 있는 이런 IT 기업들 기술주들은 그래도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IT 기업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부장님,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지금 환율이 1262원까지 터치를 했고 1280원까지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앞으로의 좀 환율 추이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환율은 좀 보수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서 1300원을 돌파한다 이렇게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1250원 네.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위아래 정도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환율이 좋다라는 부분들, 이 전일 기아와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. 차량 판매도 좋았지만 마진율도 높은 그런 섹터들의 차량 판매들도 좋았지만 환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. 1분기 평균 환율이 1205원이었는데요. 지금 1260원 넘어갔죠. 1250원 정도까지를 평균으로 본다라 그러면 수출주들도 분명히 호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수출하는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환율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고요.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윤정식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